댄스죠. 밴드 창업! 네, 밴드 천국 댄스 지옥 2화 시작할게요. 자, 한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뭐 네. 명절 잘 보냈냐고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 네, 그렇죠. 잘 보냈어요. 아, 네. 그 추석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같은 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이번 주였나? 그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네. 블레이드러너 블레이드러너 아, 네. 머리 잘 썼어. 조금 있다가 이제 개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옛날 판권 가지고 네. 관심 확 집중되는 거야. 이게 저 인터넷에서 실검에도 오르더라고. 아, 진짜요? 네, EBS 방송인데 네. 보통 공중파나 주요 케이블 것들만 이게 좀 저기 해주는데, 검색에 오르잖아. 네, 네, 네. 근데 이게 블레이드러너 EBS 교육방송 이게 실검 뭐 1위 찍고 그러더라고요. EBS의 저력이 아직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약간 락계가 가야 될 길이 사실 이런 거예요. EBS예요? EBS야. 교육용으로요? 왜냐면은 네. 이게 약간 네. 씨발 이제 좀 메이저적으로 하기 좀 쉽지는 않단 말이야. 아, 그죠. 많이 약간 틈새 예. 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이돌들이랑 이제 경쟁을 해야 네.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네. 나 굉장히 의문감이 들어요. 경쟁을 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야. 그죠. 하면 어차피 아니 일단은 네. 그 내가 저기 밴드 레이블 할 때 그 밴드들 데리고 방송국 가보면은 네. 이게 순위 프로 같은 거 나가보면은 네. 거기 대기실에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여기 우리가 있어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 아, 뭐 걸그룹들 있고 그렇단 말이야. 네. 아, 걸그룹 보신 거예요 그러면? 다 봤어. 야. 다 봤는데 네. 야, 다 똑같이 생겼어. 얼마 씨발 구분이 안 가. 이게 내 문제 되는 발언이에요. 실장님.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겠지. 네, 아 근데 이제 근데 딱 보니, 느낌은 네, 실물로 보면 나와서 복도에서 인사성 존나 발라. 아, 그래가지고 네.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네. 또 떼창으로 네. 입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다 비슷하게 보이더라고. 근데 다 땜팽이 귀여워. 있다는 다 얘기죠. 귀여워. 네. 엄청 귀여워. 그렇겠죠. 걸그룹인데. 네. 아니 근데 이제 연령도 또 낮고 하니까 네. 뭐 아무튼 우리가 있기에는 우리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또 나이가 좀 있었었고 하니까 아 우리가 여기 애들 노는데 괜히 와가지고 뭐 해방 노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 블레이드 러너 봤는데 아 이걸 보면서 내가 그 많은 걸 느꼈어요.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미래에 대한 예측 있잖아요. 네. 미래에 대한 예측. 이거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죠. 네. 맞힌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했나? 그러냐면은 네. 이게 블레이드 러너 영화 보면서 네. 그 이 새로 이제 개봉할 영화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몇 가지 그 눈에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 이게 일단은 이 영화에서 예측한 그 미래가? 담고 있는 미래가 2019년이야. 아, 얼마 안 남은 2년 남은 거야. 네. 2년 후야. 내 후년 올해 다 갔으니까 네.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라고 봐야 돼. 그럼 월드컵 누가 우승한대요? 그런 건 안 나오죠. 그런 건 안 나와 있어. 이런 네. 그런 월드컵과 이런 어떤 인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월드컵은 여기서는 좀 사소한 문제야. 네. 그런 것까지 다루질 않아.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 제시한 미래상이라는 게 네. 굉장히 우울해. 그 대신 이제 과학 기술은 발달해 가지고 뭐 저기 기계 인간들, 네.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뭐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기계 인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야. 네. 그 구분도 못 해. 그래서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이런 수사관들이나 이제 어떤 그 저기 동공을 네. 분석해가지고 긴지 아닌지를 이제 아, 기계인지 인간인지를 네. 판정할 수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그 특수 경찰이야. 네. 근데 뭐 내용은 뭐 저기 보시면 아실 것이고 뭐 그런데 이 내가 좀 그런 게 일단은 되게 미래인데. 네. 화면들은 막 브라운관 화면이 있어. 옛날 그 블록 튀어나온 그런 거요? 브라운관 네. 미래사회인데 네. 요즘 다 LED로 바뀌었잖아. 네. 그리고 씨발 생산도 안 하는데 이제. 그리고 막 간판들이 네온 사인이야. 이것도 다 LED 간판으로 LED로 바뀌었잖아.
전기요금 많이 나갈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 네. LED에 출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막 해리슨 포드가 네. 전화하는데 화상 통화를 해. 화상 통화 네. 여기까지는 되게 싸이워하잖아. 네. 근데 약간 좀 공중전화 같은 데 가고 화상 통화를 해. 200원 넣고 이렇게. 모르겠어. 얼마인지 카드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네. 그때도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어. 뭐 네. 나르는 자동차 같은 건 있거든. 네. 근데 네. 휴대폰이 없으니까 뭐 자꾸 하려고 했을 때 뭐 어디 가야 돼. 뭐 네. 전화 박스에 가야 되고 컴퓨터 앞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야. 아 그걸 거길 예측을 못 했구나. 휴대폰을. 휴대폰 나올 줄 꿈에도 네. 몰랐겠지. 80년대에도 휴대폰 나올 거 생각할 모토로라 이런 거 있지 않았었었나? 80년대. 있었죠. 삐삐. 아, 삐삐. 네. 삐삐가 그 전에 90년도 초반에 나오고 X세대들이 X세대도 있었고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아무튼 야 미래라는 거 이거 나름대로 이게 소설 영화한 거이기도 하고 원작도 네. 있는 거거든. 네. 근데 그 원작 그 작가가 뭐 그냥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라 이제 또 약간 미래에 관련된 이런저런 논문이나 아니면 그 그런 찾아봤겠죠. 자료들을 찾아보고 한 걸 거란 말이지.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이렇게 그 시대가 갖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 네. 되게 그 부분은 넘어서기 힘든 거야. 그죠. 상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옛날에 그 뭐 미래 예측하고 그런 것 중에서 뭐 기차에 관련된 네. 예언 중에 하나가 막 그 음향 오행으로 을 이용한 수레가 다닌다라는 예언 네. 같은 게 있었어. 아, 네. 그 기차잖아. 네. 뭐 쇠로 돼 있고 뭐 증기기관이니까 막 이렇게 뭐 위에서 연기가 되고 나가고 네. 막 불 떼고 네. 뭐 땅 위에 달리고 하니까 음향오행 맞잖아. 네. 뭐가 소금도 다 들어가 있잖아.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거 상상할 수 있겠냐? 상상 못하죠. 음향오행으로 돼 있는 어떤 수리라는 게 도대체 뭐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지. 여기서 블레이드러너에서는 휴대폰이 없는 거 그다음에 LED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어. 어쨌든 밴드도 그러면은 네 그걸 지금 예견할 수가 없겠네요. 예견할 수 없지. 밴드, 그러니까 네. 일단은 미래에 대해서 예견할 수는 없고 문제점만 일단 몇 가지 지적해봐야 되는 거지. 네. 가슴 아프지만은 아유, 네. 자기 살을 어떤 도려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점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왜 좀 의상을 뺏긴 걸 얘기했잖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감각을 좀 뺏긴 거에 관련된 얘기를 감각. 네. 하겠어. 무슨 감각이냐면 리듬 감각이야. 리듬 감각. 잠깐 나왔었죠 저번 시간에. 잠깐 네. 얘기했었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옛날에 뭐 음악 중에 뭐 고고장, 뭐 디스코텍 뭐 이런 네. 얘기 들어본 적 있니? 네, 있죠. 이 새끼 나이 많구나. 가본 적은 없어요 X세대처럼.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이게 나도 네. 나도 가보진 않았어. 네.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어쨌든 고고 리듬 이런 것도 사실 밴드 음악에서 나온 거거든. 뭐 그죠. CCR 네. 이런 것들, 네. 슬로고고 그런 것들도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발라드이기도 하고 느림춤곡이기도 한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디스코. 디스코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다. 밴드 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음악들이야. 그, 네 맞아요. 응? 네. 뭐 펑키 이런 것들, 디스코, 펑키, 네. 고고. 그다음에 뭐 또 락앤롤. 뭐 8비트. 네. 뭐 16비트. 그렇지. 락앤롤도 춤곡이었지 네. 원래. 그죠. 엘비스 프레슬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 음악에 맞춰서 춤췄단 말이야. 그죠. 옛날 영화 틀어보면 백투 더 퓨처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저기 척베리 그죠. 자니 비굿 같은 노래들. 네. 그거 다 락앤롤이란 말이야. 그거 맞춰서 춤췄단 말이야. 네. 이게 밴드가 다 주도했어요. 네, 그때. 리듬을. 그렇죠. 춤추는 리듬을. 네.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이게 모든 게 그 발전하면서 뭔가 좀 약간 좀 곁가지를 치게 되고, 네. 약간 복잡하게 가다 보면 심오하게 왜 바둑도 그렇잖아. 일본 네. 바둑이 한참 뭐 잘 나갔을 때. 자기들끼리 뭐 국수라고 그러고 막 좀 명인이라고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우주류라고 그래가지고
바주간에 우주가 있다. 아. 되게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 추상적으로다가. 별 소리를 다 했군요. 어, 근데 한국 기사들한테 네. 존나 처발렸잖아. 처음에는 쌈바둑이라고 무시했어요. 네. 아, 네. 어, 그러니까 천박하자 이거지. 아, 네.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어? 절차가 있어 보여야 되고 뭐 예절이 네, 있어야 되고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기사는 어. 막 두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이 막 해갖고 공격해 들어온단 네. 말이야. 막 체신 없이 네.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나중에 한번 뭐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은 네. 그 왜 손자병법 그런 거 얘기 들어봤지? 아유 읽었죠 저는. 어, 춘추 시대하고 네. 사실 전국 시대하고 싸우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 그러니까 춘추 시대 때만 하더라도 전쟁할 때 있잖아. 살인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어. 네. 실제로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 네. 뭔가 우열만 가렸어. 그리고 네. 그 싸우는 이유에서는 뭔가 이제 논쟁거리가 있었겠지.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말로 안 끝나면은 그때 이제 무력이 네. 사용되는 건데 한쪽에서 어 이게 패배의 느낌이 들면 이제 막 퇴각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걸로 싸움의 승부는 네. 가려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국 시대 들어가면서 네. 이때 이제 손자병법 같은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새로운 흐름이야. 손자병법이라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야. 네. 뭐 디테일한 뭐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네. 여기 보면은 이때부터 싸움의 그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야. 가서 쫓아가서 네. 몰살하고 전멸시키고 그 영토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네.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 당연히 그렇지. 아니 이게 네. 다, 사전적인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냐라는 거지. 의미하는 거요? 어, 어떤 전쟁의 패러다임이 전투의 네.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이 리듬적인 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겼단 말이야. 어디에? 댄스에. 댄스. 뭐 EDM. EDM. 뭐 힙합 이런 네. 부분들의 그 장르에 빼앗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뭐 8비트, 16비트 뭐 이런 네. 부분들 시작해서 디스코 뭐 저기 고고 뭐 락앤롤 이런 것들. 네. 아,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밴드가 사용하는 용어였었단 말이지. 그쵸. 그다음에 그 어떤 춤추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각적인 그 춤춘다는 거는 쉽게 하면 되게 감각적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도권이 넘어갔다라는 거야. 오, 넘어간 지 꽤 된 건가요? 꽤 됐죠. 어, 꽤 됐어. 네. 꽤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악기. 악기. 악기의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 네, 맞아요. 그 락앤롤 음악이라는 거의 발전이라는 거는 전자 기타, 일렉 기타의 발전하고도 그 맥락을 같이 하거든. 네. 근데 이제 요즘 낙원상가 같은 데 가 보면은 파리 잡고 앉았잖아요. 아, 진짜 파리 잡어. 기타가 안 팔린다는 거야. 네. 일렉 기타가. 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제 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해서 멋있냐 이거지. 별로 멋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사실은 그 밴드 음악이라는 게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나 그 좀 약간 접근성이 굉장히 힘든 음악이야 밴드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은 왜 축구 같은 경우는. 공 있으면 하잖아요. 공 있으면 하잖아. 네. 티벳 고온에서도 찬단 말이야 네. 볼은. 근데 야구는 장비 다 사고. 뭐 장비 네. 뭐 저기 심지어는 투수 글러브 다르고 포수 글러브, 뭐 일루수 네. 글러브, 내야수, 외야수 글러브 다 달라. 네. 그리고 공간도 엄청 넓어야 돼. 되고, 네. 축구는 뭐 골목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저기 뭐 산 꼭대기에서도 네. 힘들지만 할 수. 어 있죠. 힘들지만 네. 뭐 공 내려가면 좁게 가는 거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밴드 음악의 접근성이 어려워지니까 야구 같아 네. 밴드 음악은 기타 사야 되고 기타 사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연주 그 저기 실력 어? 향상 시켜야 되고 네. 또 무대에서는 경험 네. 쌓아서 거기서 또 저 한 발자국 움직이기 되게 힘들잖아 사실은 그죠. 네. 뭐 기타 메고 있는 거 자체가 간지 나오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야. 처음에 그죠. 너도 기타 메고 거울 한번 본 적 있지? 멋있었죠 저는. 응? 저는 멋있었죠.
죄송합니다. 병신 같아 대부분 기타 처음 메고 거울 보고 있으면 나도 많이 해봤거든. 자세가 안 나와 잘.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자세까지 그 연주 잘 안 들리면서 네. 왜 어렸을 땐 그런 거 있잖아. 맞게 쳐도 이상하게 네. 틀리게 들리고 네. 잘하는 사람들은 틀리게 쳐도 맞게 들리고 그러잖아.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 장벽. 드럼. 야 밴드들이 요즘 그 드럼 구하느라고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아, 저희 밴드도 드럼이. 니네도 네. 드럼이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드럼 새끼들이.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드럼 말 잘못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드러머들 네. 처음에 발전한 애들 보면은 일단은 연습 장소 있는 사람들이 빨리 발전해. 그러면 이거 드럼 되게 시끄럽단 말이야. 네, 사실은 없죠. 딱판 집에 요즘 아파트 같은 데서는 딱판만 쳐도 난리 나죠. 난리 나. 연습 못해. 연습할 네. 공간이 없어. 그래서 장소라도 확보돼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거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죠. 어쨌든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 밴드 음악이라는 게. 네. 그래서 뭐 야구 월드컵 같은 거 해봐야 24개국 맞추기도 힘들어. 그 물론 다른 나라 몽골 같은 나라에서도 야구회 아시안 게임도 나오고 그랬어. 네. 근데 그 내가 옛날에 몽골 야구 대표팀 그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 네. 근데 그 연습 경기를 했는데 네. 누구랑 했냐면 일본 대사관 팀이랑 했어. 대사관 팀이요. 그래도 네. 일본 대사관인데 주 몽골 일본 대사관. 뭐 여자도 있고 뭐 네. 노인들도 있고 그래. 몽골 야구 국가대표가 네. 일본 대사관 팀한테 졌어. 선수들이 네. 그걸 다큐로 어떻게 아름답게 나온 거예요? 아름답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 주장이 있는데 네. 연습하고 집에 가는데 조랑말 타고 가더라. 아.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 이 천막에 네. 살아 텐트에. 네. 아 아직. 이게 유목민 그 스타일로 네. 해서. 근데 이제 뭐 괜히 방송 카메라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형이 괜히 네. 아는 척 하는 거야. 그 몽골 야구 대표팀 주장 형이 네. 그 막 촬영하니까 괜히 막 이제 좀 저거 하는 거지. 신경 쓰는 척 하고 네. 아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야구는 그러니까 11명이 하는 거지. 뭐. 괜히 그런 얘기 하니까 동생이 네. 아니 그건 축구고 야구는 9명이야 뭐 또 되게 우회는 좋더라고. 뭐 그런 거 보고 그랬었어. 네. 아무튼 밴드라는 게 이게 접근성이 되게 힘든 건데 어쨌든 지금 왜 사실 힙합 같은 거는 가사 음악이잖아. 가사 그쵸? 리듬 음악이라고 네, 봐야 된단 비트와. 말이야.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연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 왜 옛날에 그 저기 뭐냐 그 까는 걸 음악으로 루핑 같은 걸로 클래식을 네. 써도 되고 뭐 락을 쓰기도 하고 어쿠스틱 기타 같은 거를 해가지고 포크적으로 네. 접근해도 되고 뭐 다 붙어. 완전 황소개구리야 잡지성이야. 되게 물론 약간 그 네. 옛날에 그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니까 바스코가 이제 그 약간 락 형식으로 하니까 다른 네. 래퍼들이 이것은 뭐 힙합이 아니다 락이다 하면서 뭐 서로 논쟁을 할 지언정 네. 그래도 자기네 음악 색깔에 이렇게 묻어나게 하는 네. 범위가 굉장히 네. 넓단 말이야. 확장성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밴드 음악이라는 게 좀 보수적이야. 그죠. 그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좀 약간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CN블루 같은 팀들 있잖아. 네.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험한 얘기예요. 그럴까? 일단 드러나볼게요. 아니 네. CN블루 얘기할게. 네. 드러나볼게요. 팩트적인 것만 얘기할게. 네. CN블루 보면은 이제 왜 옛날에 보면 라이브 선언하고 막 공중파에다 네. 라이브 하고 네.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밴드 매니아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은 자꾸 뭐라 그랬어. 아이돌이 왜 밴드 저거를 그 니들 네. 뭔데 니들이 밴드냐. 네. 그리고 뭐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신해철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하셨어. 그 CN블루가 인디 밴드면 네. 파리가 세다. 뭐 이거 옛날 그 얘기에서 응용한 거잖아. 뭐 방위가 군인이면 파리가 세다. 네. 뭐 이런 거를 응용한 건데 약간 그 오마주화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 뭐야
아무튼 뭐 그거 촬영한 건데 그 사실은 그거거든. 그 해철님이 그 말씀하셨던 건 말씀의 발언은 인디 밴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아 메이저 밴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CN 블루가 우리 저 일본에서 인디 활동했었다. 네. 우리도 인디 밴드다 출신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밴드 매니아나 이제 밴드 분들 관계자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화가 난 거지. 완전한 거죠. 화가 난 건데 뭐 일본에서 내가 이런저런 그 저기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일본에서 인디 밴드 활동을 했었던 거 자체는 맞고. 사실이더라고. 네. 근데 이제 뭐 꼭 홍대에서 인디 활동을 해야지만 인디는 아니잖아. 근데 네. 어쨌든 여기 좀 정통성이 있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 락부심 이런 거. 네, 홍대 인디 락부심 네. 뭐 이런 것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왜 그거를 포용해 주지 못했는가. 밴드 씬이. 그죠. 아 밴드잖아. 네, 밴드죠. 그리고 그 공중파에서 그 라이브 하려고 그러면은 그 회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 방송국에서 네. 그 설치해주고 그러지 않단 말이야. 네. 사전 녹화 같은 거였고 세트 같은 거 만들면은 회당 이제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그 라이브를 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네. 우리도 니네하고 같은 밴드야. 나도 좀 같이 하자. 네. 이런 신호였는데 네. 니들은 밴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말이지. 그죠. 근데 밴드 형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밴드야. 네, 밴드죠. 인디 밴드 아니고 메이저 밴드란 말이야. 사실은 네. 우리가 그 막 되게 밴드의 정통성이 인디나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조비나 메탈리카 이런 사람들 다 락스타였단 말이야. 그죠. 되게 메이저였어요. 네. 그때 메이저였네. 근데 이제 홍보 방식이 우리하고 약간 다르단 말이야. 네. 그래서 거기서 온 오해 때문에 인디는 그리고 또 이제 몇몇 가난했었었던 그런 밴드들 네. 결국 다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네. 네, 80년대에도 제일 혼란스러웠던 게 그거야. 그 락은 저항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었거든. 네. 아 요즘도 유행하죠. 락은 저항이라는 말 지금도 유행하지.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표방했었던 거 많이 있어요. 네. 뭐 여기 롤링스톤즈 뭐 이런 팀이나 월남전 파병 반대하고 뭐 근데 어쨌든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떤 저항 정신하고 네. 80년대 이제 그 LA 메탈들 음악하고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죠. 다르거든. 네, 다르죠. 그 뭐 보면은. 머틀리 크루라고 있었어. 80년대 유명했던 그 화장 진하게 타밀이라고 해가지고 왜 저기 파멜라 앤더슨이라고 저기 네. 그 가슴이 굉장히 컸었던 그 모델 겸 배우였었지. 네. 뭐 결혼도 하고 네. 가장 섹시 스타였었다고 봐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오픈되기도 했는데. 네. 그 막 고추도 아주 크더라고. 아니, 무슨 소리? 엄청 커. 씨, 뭐 네. 말도 안 돼. 아, 근데 네. 어쨌든 네. 그 팀 노래 들어보면 뭐 스모킹 인 더 보이스 룸 뭐 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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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무슨 소리? 무슨 저항이에요? 저항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80년대 정보가 좀 느렸으니까 네. 사상 철학은 70년대께 들어오고 화면은 80년대께 들어온 거야. 그 혼동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지는 났어.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평론가들은 또 해외에 그렇게 자주 다녔던 양반들도 아니야. 그냥 네. AFKN 듣고 뭐 우리나 막 약간 상상으로 했던 새끼들도 많아. 얘기했던 거 보면은 지도 잘 몰라. 막 이펙터 연결 같은 거 뭐 이렇게 배치도 이런 거 해갖고 하면 네. 실제로 맞지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막 그런 거 막 누구 세팅이 그렇다고 막상 쳐보면 그 소리 안 나지. 그죠, 안 나죠. 되게 혼란스러웠어. 어쨌든 왜 안 나지? 일본 잡지 번 이런 거 보고 한 건데 왜 안 나? 막 이런 거지. 어쨌든 간에 그 네. 다른 요인들도 있었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상업적이고 네. 그 조금 외향적인 부분들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메이저 네. 음악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 네. 만약에 너나 나처럼 생기고
네. 잘못 들었는데요. 아, 예. 뭐 그러면은 이 메이저가 되게 되게 힘들단 말이지. 아... 그, 아, 뭐야? 그 어... 어쨌든간에 네. 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확장성 좀 있어야 돼. 뭐 힙합처럼 너무 유연함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밴드의 본질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밴드 음악이 좋다, 밴드 음악과 밀접하고 싶다, 뭐 밴드 이런 식으로 왜 문희준한테도 되게 심하게 했잖아. 심했죠. 네. 네가 뭐 락커냐, 락커냐 뭐 네. 김경호 씨 우리 함께 한국 락을 이끌어갑시다. 이끌어갑시다 했는데 또 막 뭐라 그랬잖아. 네, 그죠. 이제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좀 다 함께 아우를 수 있었으면 굉장히 풍성하지 않았었을까. 그 맞아요. 그 부분 좀 예. 네. 그 생각이 좀 들어.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진짜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작부터 아, 알고 있었어? 네. 아, 진작부터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그랬구나. 네. 아 이게 무슨 관념에 관련된 네.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그 뽕이라는 영화가 있어. 아, 뽕. 뽕이라는 네. 영화가 있는데 옛날에 내가 다른 프로에서 한번 했었던 얘기인데 네. 그때하고 이제 좀 맥락이 좀 달라. 네. 그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나도양 선생의 이제 작품인데 영화는 이제 그 80년대 초중반 해가지고 이제 그 이두용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네. 그 소설하고는 약간 내용이 좀 달라. 약간 네. 각색이 들어갔어. 인물 캐릭터나 아니면은 그저 성향은 비슷한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이미숙 씨 네. 지금도 저기 연기 활동 하시지 네, 하시죠. 그다음에 이대근 씨 나오고 그랬어. 네. 이대근 씨 그때 어, 이 뽕이랑 병강세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그 섹스 신부였지. 네. 그, 어쨌든 그런 거에 관련된 관점도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 지금은 약간 근육질에 막 네. 문신 있고 그러면 섹시하다 그러는데 네. 옛날은 이제 등치 크고 목소리 걸걸하면 네. 좀 약간 마컨트 스타일 어, 약간 그렇지 그런 거였었었는데 네. 아무튼 여기 영화에서 이민혁 씨 엄청 이쁘게 나왔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출연 그 캐릭터가 안엽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미숙 씨가 네.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돌이라는 사람이 있어. 네. 이제 이대근 씨.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엽집의 남편 또 김삼보라고 있어. 네. 근데 이제 그 안엽집이라는 그 여자가 네. 그 좀 정조관념이 좀 없었던 어... 분이었어.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한 10대 초중반에 이미 그 참회 몇 개 네. 참회한 게 몸을 빨았다. 어... 어, 그런 이력이 있는 양반이야. 네. 이제 남편인 그 삼보 씨는 그 저기 맨날 노름에 빠져 있었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돈도 안 벌어오고 벌어오기는커녕 있는 돈 갖다가 이제 노름하니까 네.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집에도 잘 안 들어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으니까 네. 이제 여기 동네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하고 나면 뭐든 좀 주고 하니까 네. 이제 그걸로 생활했던 그런. 캐릭터야. 네. 어떻게 그, 또 안 됐네. 안 됐어. 한편은 안 됐어. 왜냐면 기술이 없고 네.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삼돌이는 이제 또 이제 자꾸 찝찝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저기 보면 그 이민숙이랑 이제 삼돌이랑 이제 안엽댁이랑 이민숙 씨가 안엽댁이랑 삼돌이랑 같이 이제 밤에 그 뽕잎을 서리하러 갔는데 네. 그 그 뽕밭지기가 꼽추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걸렸는데 삼돌이가 도망가. 네. 먼저 어, 안엽집 네.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안엽집 또 해결되니까 또 꼽추하고도 해요. 아, 정분을 또. 어, 어.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동네 사람들 다 줬어. 근데 나는 지금 삼돌이가 이제 열받잖아. 네. 그럼 왜 나는 왜 안 주냐. 도망갔으면서. 아니 그 전부터 안 줬으니까. 네, 네. 다른 막 되게 막 씩. 잘해줬는데 다른 분들 다 주는데 자기 안 주는 거니까 화가 나잖아. 네. 그래서 밤에 막 올라 탔단 말이야.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안 준다는 거지. 그 막 임미숙이 아니 안협대기 소리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아, 와가지고 막 형님 내려오세요. 막 이런 아무튼 난리가 난 거지. 네. 그러니까 삼성도 열받으니까 도대체 나는 왜 안 주는데 그러니까 그 안협대기 넌 쌍놈이잖아. 아 그런 얘기를 해. 아무튼 삼돌이는 나중에 또 그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네. 나도 안타깝더라고. 약간 감정이입이 돼서 삼돌이한테 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 네. 분명히 영화에서는 악역인데 그 사람 관점으로 네. 갖다 보면은 괜히 그 악역 그 악당이 걸릴까봐 내가 괜히 두근두근하는 그런 네.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남편한테 또 막 꼬질르고 그래요. 짜치게. 네, 삼돌이가. 뭐, 삼돌이가. 네 말을 하죠. 동네에서 뭐 동서 아닌 사람이 있는 줄 아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되게 후지게 굴어. 에이. 근데 영화하고 이제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뭐 네. 오늘 영화 얘기하는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네. 또 영화 그 저기 뭐야 소설에서 안 주는 이유는 또 딱히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어쨌든 영화에서의 관점은 그거거든. 이 상놈이라서 안 준 거야. 그죠. 상놈이라서. 꼽초한테도 줬는데. 네. 그러니까 그다음 삼돌이가 그렇다고 이제 막 되게 후지게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다른 더 후진 사람들한테도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관념이란 게 그게 무섭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죠. 무섭죠. 종교. 이런 것도 관념, 네. 정치적 성향 이런 것도 관념이야. 그러니까 뭐가 상대방이 뭘 잘못했었을 때 그걸 지적하면은 너도 똑같은 놈이다. 뭐 너도 무슨 잘못을 했다. 네. 뭐 이런 식의 공방이란 말이야.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선을 이야기하다기보다는 너도 그게 문제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관념적으로 일단 정해져 제일 안 바뀌는 게 종교,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되게 우리가 지금 약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 되게 극복하기 예민한 부분의 문제고 네. 뭐 공자님도 안티가 있고 예수님 부처님도 안티가 있는데 이거 쉽겠냐? 그죠. 종교 때문에 전쟁도 나는데. 그죠. 씨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 관념 이것도 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 밴드도 밴드들이 가진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념이라는 네, 게 있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리듬 감각적인 부분들 왜냐면은 내가 이거 되게 좀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악기가 바뀌었거든.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거든. 그, 네. 악기가 뭐로 바뀌었냐면 컴퓨터로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요즘 EDM 음악 아니야. 네. 너 옛날에 그 저기 그 스팅이 가끔씩 들고 나오는 류트라는 악기 있다? 잘 모르겠어요. 그 넥이 두 개로 돼 있고 이제 네. 더블 넥 기타처럼 생기고 뭐 비파처럼 네. 생긴 그런 악기 있어. 네. 그 17, 18세기 그 사용되던 악기야. 네. 우리나라에 그저 전공자 한 명인가 있나 그래. 아, 대학생이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네. 그 악기가 사실은 그 악기가 그 다음에 합시코드라는 그 악기의 네. 어떤 어머니 같은 거란 말이야. 이건 이제 한 왼쪽에 한 손으로 플랫 집어야 되니까 더 화상 다양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합시코드 양손으로 다 칠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방식이 뜯는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기타처럼. 그래서 네. 합시코드 보면은 야 왜 그거 들은 적 있냐? 그저 그 마리오네트나 이렇게 왜 프랑스 포르노의 배경음악으로 자주 나오는. 아니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있어. 찾아봐. 인터넷에 있어. 네. 그런 거에 보면은 네. 그 나오는 건데 그 아무튼 합시코드가 그 나중에 또 피아노의 그 원형이란 말이지. 네. 그 왜 검은 건반 흰 건반 거꾸로 돼 있는 거 있어. 네. 근데 나중에 피아노가 되고 이게 이제 악기라는 게 단순히 이런 식으로 뭐 뭐의 어머니는 뭐였고 뭐의 아버지는 뭐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악기가 다음 악기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은 그 전 악기의 곡이 안 쓰여져. 그러니까 류트 악기가 있을 때는 그 류트 곡들이 많이 네. 쓰여졌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뭐 합시코드 나온다부터는 합시코드 곡만 쓰여지다가 더 이상 지금은 합시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튜닝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될 걸? 그죠. 예술전당에 네. 한 분 계시고 그 양반이 내가 본 게 한 20년 전에 봤으니까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네. 아무튼
그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곡은 쓰여지고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기라는 것들의 생명성에 물론 피아노라는 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네. 이게 무슨 뭐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키보드 이런 것들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클래식에서 새로운 곡들이 잘 쓰여지거나 그러진 않잖아. 아니면 그쵸. 그 대중음악이랑 또 약간 융합하는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어도.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람들이 악기로서 인식을 안 하지만은 EDM 같은 거 다 컴퓨터 음악이란 말이야. 그죠. 컴퓨터로 인식하죠. 아, 컴퓨터 음악이야. 네. 컴퓨터라는 건데 악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악기인데 새로운 악기의 출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악기로 쓰이고 그 악기로 쓰여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기타라는 게 사실은 약간 밀렸다라는 얘기야. 그죠. 어쩔 땐 나 들을 때 뭐 네.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막 음악 좋은데 일렉기타 들어가면 되게 구리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 왜 그렇지? 막 나도 놀래. 네. 이상해. 드라이브만 걸리면 촌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가끔씩. 그만큼 이게 관념이 못 쫓아오는 거네요. 발전을 못 쫓아가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악기가 출현해서 사실은 약간 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식하지 부지불식하네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조명 같은 거 뭐 아 예 네. 요즘 조명 엄청 옛날에 그런 그 기계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생동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보통 EDM 음악이 또 비주얼적인 부분이랑 같이 가요. 네. 그 저기 VJ들이랑 같이 이제 연동된단 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시각과 청각을 같이 조지니까 현장에서도 현장성도 엄청 강력해졌단 네. 말이야. 그래서 밴드가 지금 이걸 극복해가지고 왜 요즘 그 LED 화면 같은 거 락 밴드들도 쓰긴 써. 네. 그 메탈리카 이런 밴드들 공연할 때 보면은 뒤에 LED 네. 화면 나오더라고. 나오죠. 네. 근데 이게 그 EDM 음악은 이제 싱크가 맞잖아 화면이랑 네. 그래서 이거 서로 맞추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밴드는 그 뭐 메트로놈 끼고 연주하지 않는 한 인간이 연주하기가 템포가 좀 왔다 갔다 한단 그죠. 말이야. 특히 네. 라스 울리 같은 양반은 되게 많이 절지. 네. 어쨌든 잘 안 치는 것 같아. 일부러 안 치는 것 같아. 네. 아, 위대한 힘들어서. 형이면 틀림없지만. 그래서 화면이 뭔가 더 신나게끔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얼굴만 비친단 말이야. 다 늙은 제임스 해필드 얼굴, 커크에민 얼굴, 그 인상 쓰고 있는 라스 울리 얼굴 비치니까 그 큰 화면에. 네. 그러니까 관객이 신나겠냐고. 저는 신나는데요. 신나지. 니네 아빠니까. 아, 예. 보고 잘했던. 네. 아, 보고 잘했던 네. 사람들은 네. 좋아하는데 네. 새로운 사람들이 네. 그 화면에 그 얼굴 나오는 게 뭐가 신나냐 이거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어린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네. 볼 땐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리듬도 네. 애들이 그 놀 수 있거나 춤출 수 있는 리듬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내가 상실했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리듬감을. 리듬에 대한 네. 감을. 그 야 세대 간의 그 저기 그 조금 안 맞고 그러는 거는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아니야. 네. 공자님 시대에도 요즘 새끼들 싸가졌다는 얘기 나왔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 세대들은 다 그런 좀 약간 갭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네. 그 부분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 새로운 그 애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지. 그렇죠. 딱히 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안 떠오르지. 네, 밴드 음악 그 한정된 기타. 그래서 밴드는 조금 이러이러하다라는 관념적 요건이 좀 완화돼야 된다라는 거야. 아까 뭐 당장 뭐 CN블루 FT 아일랜드 뭐 네. FT 아일랜드도 애썼단 말이야. 저기 그죠. 뭐 하려고 외국에서 모노크락 그쪽 저 프로듀서도 네. 불러왔고 사운드도 하고 그랬는데 네. 자꾸 저기 락매니아들은 네가 무슨 밴드냐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삐진단 말이야. 하고 싶겠냐고. CN블루 한국에서 공연도 안 하려고 그래. 신호자키 아이랑 그 일도 한몫하지 않았나요? 남자 팬들이
야, 이제, 네. 야 그런 거는 너 그런 거 얘기하지 아니, 마. 어? 그런 네. 식으로 약간 그렇지 화는 나지. 왜냐면 다 가진 거 같거든. 그, 아, 너 그렇게 하는 건 질투하는 것밖에 안 돼. 질투했었죠 뭐. 질투했었죠. 영상이나 네. 봐 그냥. 야 우리가 네. 실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사실은 누가 더 소중하냐? 밴드 얘기입니다. 밴드. 영상으로 보아주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싶네. 그렇죠. 이 밴드 영상이에요, 여러분. 돈 받고 샀을 경우. 어쨌든. 네. 이런 식이면 지금 아무튼 밴드라는 게 이거 되게 생활 스포츠화 된 느낌이야. 섭외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네. 야 밴드분들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은 까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일을 해야 돼. 다 아, 직장을 맞아요. 다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알바를 하거나 그죠. 그래서 네. 리허설하고 공연해야 되는데 공연하려고 하면 리허설 못하는 네. 밴드들도 많고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직장에서 안 보내주는데 네. 그 다음에 평일날은 퇴근 시간 늦어가지고 공연 못해요. 주말에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또 평일날은 또 회사 회식도 있고 하니까 체력도 데뷔지. 점점 망가져. 데뷔지 다 쌓아놓고 주말에 공연하려니 피곤하지. 네. 우리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일요일날 자잖아. 네. 피곤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공연을 해야 돼. 웃으면서. 와. 뭐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 그리고 이거 지금 아이돌이랑 또 왜 경쟁하기 힘드냐면은 네. 이게 좀 음악판이 신분제 사회처럼 됐어. 그 쉽게 얘기하면은 왜 요즘 다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뭐 선행학습하고 네. 그러잖아. 네. 그러면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선행학습하고 있어가지고 마찬가지가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책으로만 봐서 뭐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 근데 누가 이걸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편하니. 네, 쏙쏙 들어오고. 컴퓨터 같은 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책으로 보면은 네. 분명히 내용 같아. 근데 이상하게 책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데 옆에서 이거랑 이거 네. 눌러 새끼야 그러면 금방 이해되잖아.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환경이 조금 친절한 환경이 조성된 거. 왜 조선도 사실 그랬거든. 정도전이 그 조선 개국하면서 네. 그 왜 고려 말기에 왜 노비문서 다 불태우고 그랬잖아.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세금 내는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야. 그리고 또 양반은 또 세습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과거 시험 패스해야지 이제 이게 또 계속 양반 그 타이틀을 그럼, 유지할 네. 수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근데 사실은 조선 초기만 해도 90%가 양인이었단 말이야. 네. 양인 개병이라 그래갖고 양인은 다 병사 병역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네.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거든. 네. 근데 씨발 낮에 쇠 빠지고 일하고 뭐 주경 야독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낮에 조빼기하고 밤에 무슨 수로 공부를 하니? 평소에 자야지. 불도 없잖아. 네. 뭐 어떤 새끼는 뭐 반딧불 비춰서 했다 그러는데 까는 소리고 씨발 그 눈 나빠져요.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신분제가 공고화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그 출발 네. 그 선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그 옛날에는 밴드들이 뭔가 자기가 무슨 음악이나 예술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렸잖아. 네. 근데 요즘은 네. 너무 이 빠르게. 유행 패턴이 네. 빨리빨리 가. 그래서 내가 뭐 영향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이미 지나가 있는 경우가 네. 많아. 아니면 맞아요. 뭐 끝물이거나. 네. 이런 상황에서 한두 명의 아니면은 뭐 서너 명의 그 아티스트가 뭉쳐서 머리 네. 맞대고 되게 그 저기 뭐야 좀 간지나는 뭐 어떤 그런 거 되겠냐고. 네. 아이돌은 분업화돼 있단 말이야 철저하게. 그죠. 우리 밴드는 가내수공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도 못 따라가. 앞으로도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네. 그래서 그럼 뭐 밴드들 어떤 경우에는 뭐 CN블루는 곡 받았잖아. 웨토리아 곡 네. 받았잖아. 표절이잖아. 네. 막 이런 건데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제이슨 브라질 거야. 아이고 또 예민한 문제고 네. 뭐 법정에서 알아야 되는 얘기니까 뭐 나중에 네. 하기로 하고 나중에 브라질 형이랑 통화 한번 하면서 그, 아무튼 간에 네. 기긴드 핑크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아무튼 뭐 다
어쨌든 위험한 발언 여기까지 하고. 아니 위험한 얘기 안 했어. 그죠. 둘 다 기긴 더 핑크라고. 네. 어쨌든 어쨌든간에 그래서 과연 그 속도감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무서운 얘기인데요. 지금 듣고 보면은 그 속도감을 따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밴드, 사실은 이제 영국, 미국. 이나 이제 일본 같이 밴드 선진 국가에서는 네. 이미 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나지 않게 프로듀서 시스템이라든가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밴드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고집이 프로듀서가 있어도 진행 자체가 그 작사 작곡 편곡 셀프 프로듀싱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지. 네. 그래서 뭐 요시키 뭐 다 요시키로 돼 있어야 되고 뭐 서태지 그 한 줄 뭐 여기 작사 작곡 편곡에 뭐 아니면 다 X로 돼 있어야 되거나 뭐 이런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여기 다른 이름 들어가면 이제 이게 좀 꺼려지는 거지. 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라든가. 예, 옛날에 메탈리카 다큐 보면은 밤락이랑 막 싸우고 그랬던 예, 그런 부분들. 그 싸운 다음에 그 어떻게 됐어? 잘 됐죠. 말 잘 듣고 잘 됐잖아. 네, 잘 됐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 물론 밴드라는 게 뭐 저기 탈퇴도 하고 뭐 저기 새로운 멤버 영입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저 정체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네. 너 오래가는 밴드를 가만히 봐라. 오래가는 아티스트 보면은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음악 하디? 아니죠. 너 퀸이 한 음반 10장 될걸? 네. 1집부터 10집까지 보면은 음악 다 달라. 다 다르죠. 스타일 다 달라. 네,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시대까지는 뭐 비틀즈 퀸 이런 시대까지는 한두 명 아니면 소수의 집단이 가장 앞서가는 음악을 할 수가 있었어. 비틀즈 가장 앞서가는 음악을 했었어. 네. 퀸 보면은 그 동시대에서 그냥 음악을 제일 잘하는 새끼들이었단 말이야. 잘하는 형들. 잘하는 형들이었어. 개분도 계시지만 잘하는 게이 형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밴드 음악이라는 게 뭐 정통성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야. 네. 근데 가장 앞서가는 음악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뒤처져 있는 음악이고 약간 클래식화된 방식이란 말이야. 네. 고전적이죠. 고전적이야. 아니 그래서 네. 그런 고전적인 가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진행해도 돼야 되겠지만은 내가 느껴지는 새로운 밴드들 그다음에 새로 나온 팀들 중에서 뭔가 좀 미래와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인물들 캐릭터들이 네. 밴드에서 잘 눈에 안 띄고 있단 말이야. 좋은 밴드는 있어. 그죠. 근데 뭔가 이끌어갈 수 있겠다. 아 뭔가 좀 사실은 나는 그 약간 메시아 사상이 있어. 누군가 이렇게 밴드 밴드 신을 근데 우리가 그 메시아들을 다 네. 박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 CM 블루가 될 수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역할을 할 수 네, 있었던 있었고, 나중에 네. 종교 같은 거 나중에 보면은 그 교주들이 한 말이랑 그 나중에 그 종단이나 그 제자들이 한 말이 다 달라요. 네. 보면은 저도 뻘짓하는 경우 많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한번 다뤄줘 볼게. 그 네. 종교와 그 이후에 네. 제자들의 스토리. 그래서 사실은 그 스승이 남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튼 스승은 무조건 제자빨이야. 제자가 훌륭한 새끼가 나와야 아니면 제자가 지켜줘야 스승이 빛나는 거지. 왜 저기 뭐야 예수님이 성경 쓴 거 아니잖아. 그죠. 부처님이 불경 쓴 거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뭐 공자님이 그 저기 유교 경전 쓴 거 아니란 말이야. 네. 그 제자들이 다 얘기해 준 거란 말이지 전하고. 근데 뭐 가끔씩 이제 직접 쓰신 양반도 있어. 그 동학 그 천도교 그 최식 선생님께서는 네. 그 특이하게도 직접 쓰셨어. 그래서 아주 진솔한 내용을 담았지. 그 본인의 치부까지 가감없이 드러낸 어떤 그런 진솔한 또 경전이 천도교 경전이에요. 낙원상가 옆에 있어. 한번 봐야겠네요 나중에. 수은회관이라고. 어쨌든간에. 네.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라도 아니면은 이게 좀 활성화 이게 사실은 정부의 돈 지원 받아서 될 분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문화재야 씨발. 그죠. 우리 이러다가 인간 문화재 나온단 말이야. 지원해 준다면 받겠지만. 지원해 주잖아. 너도 몇백만 원 받았잖아. 해 준다면 받겠지만. 아니 근데 문제는 이 정부 지원금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물론 정부에서도 네. 지원해 주면 좋긴 하는데 네. 밴드 음악이라는 게 기업이
아니면 유명 저 큰 데서 여기 투자를 받아야지 사...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똑같이 우리가 돈 빌리잖아. 네. 누구한테. 네. 근데 기업이 받는 건 투자야. 네. 우리가 받는 건 빌리는 거야. 네. 그러면 안 되죠. 대출이고. 네. 빚 있으면 안 돼요. 기업은 다 빚이야. 어. 그 빚으로 그 투자 받아서 구슬해야 될 것 같아요. 밴드 기준을 살리려면은 뻘소리 하지 말고 야 그럼 우리가 지금 대책을 논의하는 그 자리인데 네. 그런 아니,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대책으로 구슬 다 작두 한 번씩 타고 이게 작두 타서 해결될 부분의 문제가 아니야. 농담입니다. 네. 어? 쌀도 몇 번 타서 아니 그 솔직히 잘 된다면 작두라 타겠어.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작두 타서 될 문제는 아니고 참 이번 주에 사연 온 거 있니? 아 사연 안 왔어요. 씨발 그 사연을 한번 좀더 공격적으로 풀어보시나 할까요? 야이 사연들 보내 어쨌든 그 뭐 저기 사연 보내주세요. 왜냐면 그 아 네. 실명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뭐 여기 방송에서 실명이 나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본인만 알 수 있게 뭐 자기가 뭐 김삼보 이렇게 부르면은 네. 김삼보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안엽댁 안엽댁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뭐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내가 뭐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천기능설에 관련된 부분들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기질과 어떤 성향 그걸 통해서 나의 전성기는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네. 밝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막 보내세요. 쓸데없는 고민이라도. 네. 왜냐면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건 없어 사실은. 그죠. 어, 그냥 다 고민이야. 네. 여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몇 분 네. 정도 나왔어 지금? 지금 51분이요. 아이씨 네. 이거 많이 나왔네. 정리 맨 끝으로 정리하면 그냥 구슬을 해야 된다로. 아니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제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네. 왜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 모든 인문학은 다 잡설이다. 네. 왜냐? 그 반대편의 이면의 논리도 탄탄하기 때문이야. 그죠. 내가 이 문제점을 다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반대편의 그 반대편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야. 그죠. 아 역시 훌륭하지. 네. 구술 안 하면 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구슬. 아니, 농담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야. 네. 뭐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는 네. 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구슬 하려도 떡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씨발. 뭐 떡이 있어야 사람들 모일 거 아니야. 그쵸. 구슬 보러 올 거 아니야. 거기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득이 있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즐거움이 있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뭐 또 뭐 어떤 내가 좀 뭔가를 얻는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려면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우리 지금 대중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중들이 하는 소중음악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 아, 그 소중 그것도 중요해요. 네, 소중해요. 소중해요.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다들 안타까워하잖아. 그죠. 매니아 음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그렇고.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네. 근데 또 이제 누가 또 간섭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또 다른 팀이 또 가요계에서 뭐 메이저 회사에서 나온 팀 나오면 또 네가 무슨 또 밴드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밴드야. 네, 인디 밴드 아니어도 밴드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거에서 악기에서 밀렸지 리듬 빼앗겼지 또 아까 얘기했던 간지 같은 것들 이런 네.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놓치고 있는 상황이지 네. 속도감도 그렇고 속도감도 그렇고 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구슬 농담인데 농담이고요. 너희 개새끼 너.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차 연구해봐야죠. 차차 연구해야 되고 네. 야 저기 그 저기 다음에 올릴 때 거기다 메일 주소랑 막 이런 것도 한번 써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네. 저기 사연들 보내주시고 그 밴드 분들 그 보내주시고 자신의 전성기 자신의 네. 전성기 언젠가 네. 그리고 또 저기 락 매니아 분들 보내주세요. 마인드로 관심 가져주세요. 예, 예, 예 그런 것들 어떤 그 천기에 대해서 약간 살짝만 누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 메시아 사상. 락계의 메시아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면은 진짜 한턱 쏘세요. 이 방송에서 내가 왜 써? 메시아가 써야지. 아니 메시아가. 네. 아, 메시아한테 전 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주제로선 저희가 리듬감, 잃어버린 것들, 속도감, 리듬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대화로 굿다이 말고 더 깊이 있는 걸로 대화하도록. 야, 그리고 네. 우리 제목을 네.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아, 제목도 공모하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밴드 천국 댄스 지옥인데 네. 댄스부터 댄스는 다 지옥 가라 뭐 이렇게 들 확률이 좀 있거든.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네, 그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꿔야죠. 사실은 처음에 아니지만. 만들 때는 네. 그런 마음으로 만들긴 했어. 근데 그저 물론 왜냐면 좀 안 되니까 좀 네. 약간 내가 그때 되게 삐뚤어져 있던 시기였거든. 네. 그래가지고 댄스하는 새끼 다 지옥 가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부러워서 그랬어. 시기심에 네. 질투심에. 아, 부러워. 괜찮아요. 부러워. 괜찮아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러움을 좀 우리가 넘어서서 제목을 바꾼 것도 한번. 댄스 지옥만 뺄까? 밴드 천국으로 가요? 그것도 좀 그런데. 뭐 그래, 제가 김밥 천국도 있는데. 심심하셨나요? 아니 김밥 천국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야, 일단 뭐 또 네. 여기까지 하자 오늘. 네. 다음에 얘기하자 씨발. 다음에 봬요. 안녕.